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C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0일 공사는 IGC 2024 조직위원회와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37차 IGC는 1996년 IGC 중국총회 개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8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 기관은 국내 지질 분야의 우수성을 알리고 원활한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공사는 IGC 개최 기간 동안 필드트립 코스 연계 방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학술 발표 전시 프로그램에도 참여, 지하수 지질 분야의 공사 전문 기술을 홍보할 예정인데요. 이병호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의 조직력과 전문 기술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면 더욱 내실 있는 국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2024 부산 IGC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우리나라 지질 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4 세계 지질과학총회는 지질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 행사로 1878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여 4년 주기로 전 세계 대륙을 순환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2023년 제1회 ESG 경영 혁신위원회를 열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ESG 경영을 강화합니다.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은 공사의 ESG 경영위원회는 고객 대표 협력사 등 10명을 외부 인원으로 위촉해 ESG 경영 및 운영 계획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자문,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9개 전략 과제와 19개의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은 기업 성장 응답 센터 등을 활용한 규제 개선 노력,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추진, 청년층 및 취약 계층 등 지원을 통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제안을 통해 고객 접점에서 ESG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공사는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 진료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원된 동물 진료 센터, 진단 치료 장비 등을 몽골 정부에 공식 인계하였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 진료 역량 강화 사업은 우리나라의 수의 진료 산업 발전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국제 농업 협력 사업으로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동물 진료센터 구축, 진료 장비 지원, 동물 진단 치료 장비, 운영 방법 교육, 농장 동물 질병 예방 및 검진 방법 교육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몽골 정부는 한국형 선진 수의 진료 기술을 활용한 본격적인 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날 준공식 기념 행사에서 양국 서드 바타르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몽골의 수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공사는 지난 10일 한국 양봉협회 트리 플래닛과 밀원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꿀벌 실종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북 완주군 소재 공사 저수지 인근 유휴 부지와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1개 마을에 꿀벌이 먹이 원인 밀원 식물을 식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왕벚나무, 미니 해바라기 같은 밀원 식물을 식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및 농촌 환경 개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병호 사장은 기후 위기와 꿀벌이 실종은 인류에게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된 이번 협약이 생태계 선순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내린 극한호우에 이병호 사장 주재로 전국 9개 본부 4개 사업단이 참여하는 긴급안전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공사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침수 우려 지역에 상시로 배수장을 가동하고 저수지 원료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율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 유지, 주민 대피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가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우가 집중된 충남, 충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554개소 배수장을 가동하는 등 호우로 인한 농업시설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호 사장은 장마 기간 동안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해 과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직원들과 감시원들의 안전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병호 사장은 지난 16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부지에서 열릴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대비해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점검에서 이병호 사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대회 전까지 보강공사 계획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습니다. 공사는 안전한 배수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우가 집중되는 구간의 수료 단면 등을 보강하고 행사 중 긴급 동원 인력과 장비 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2023 농촌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충남 부여군 은산면 농촌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농촌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에서는 전국 34개 봉사 동아리 소속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의료활동, 마을 벽화 그리기, 이용활동, 소방안전점검, 아동교육 등 전공과 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농촌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공사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동신대학교 학생 30명과 KRC와 함께하는 팜케이션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KRC와 함께하는 팜케이션을 통해 공사는 학생들과 함께 나주시 삼포면 소재마을을 방문하여 고추와 잎담배, 수확작업, 마을정비 등 농촌 봉사활동과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공공기관 취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나주시의 도시락 지원과 농협의 일손키트 제공, 나주경찰서의 교통안전교육 등 지역 유관기관들의 참여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공사는 농어민과의 의사소통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돕기 위해 한국능력개발원과 협력하여 나주시의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어촌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나아가 교육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해외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공사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인 KRC웨이 추진의 일환으로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를 초청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이소영 이사는 회사와 직원, 상사와 부하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조직 문화가 변화와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게 되고
조직과 개인이 성공을 이끈다고 강조하였고, 이병호 사장은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형 조직을 만들겠다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